헬린이 근육만두 대기 21일 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지 좋아요. 평친 퇴근길 마중하러 나왔어요. 윗옷은 H&M에서 샀는데 와, Y2K 감성 느껴지고 휘뚜루마뚜루 너무 좋아요. 오늘도 운동 와졌고요.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아서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내 몸이 얼마나 엉망인지 정말 느껴져요. 전날 했던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맨몸 운동을 하면은 한쪽으로 기운다던가 진짜 자세가 정말 엉망이에요. 유산소는 간단하게 바이크 2분 천천히 30분 최고 속도로 뛰어졌고요. 20분 했어요. 평소 다리를 꼬고 앉거나 짝다리 짚는 습관들이 내 몸을 엉망으로 만든 것 같아서 진짜 짝다리 안 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버릇처럼 짝다리 지었다가 아차차 싶은 하루 마무리. 헬린이 근육만두 대기 22일 차입니다. 오늘은 벚꽃 막차 탑승하고 왔어요. 여기는 제주도 신풍리 사거리입니다. 아마 제 최애 제주도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제주도 벚꽃은 무조건 신풍리입니다. 토요일에 다녀왔음에도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벚꽃길도 긴데 여유로워서 너무 좋았어요. 돗자리 가져가서 벚꽃으로 팩하고 왔어요. 간 김에 근처에 유채꽃밭이 있어서 노을 지는 유채꽃밭도 구경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침 겸 점심으로 이 팥죽밖에 안 먹고 운동에 갔어요. 시간이 애매해서 못 먹었습니다. 오늘도 운동 열심히 온몸 구석구석 조져졌고요. 유산소도 로잉머신 20분이나 해줬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손에 굳은 살이 생기네요. 제가 너무 대견해요. 했는데 집에 와서 평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동키치킨으로 단백질 채워줬습니다. 단백질이니까 살 안 쪄. 오늘은 파도가 좋아서 서핑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서핑을 못해요. 왜냐고요?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거든요. 서핑을 할 때마다 목과 손, 발에 태양에 그을린 자국이 한 겹 추가되거든요. 이러다가는 웨딩드레스 못 입을 것 같아서 오늘은 참아줬습니다. 아, 여러분들 웨딩 촬영에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우린 보정 안 되는 본식에 힘을 씁시다. 도착하자마자 당근이 이뻐해주다가 바지 터져서 근처에서 급하게 바지 하나 사봤고요. 7월에 남미 여행을 계획 중이라서 저는 바다에서 남미에 관련된 책을 읽자마자 한숨 때렸습니다. 평친 혼자 즐겁게 타는 모습이 정말 한데 네, 잘 구경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운동 가야지 해놓고 양코치엔 칭따오까지는 못 마시고 물 마시며 하루 마무리. 오늘은 집에서 쉴까 말까 고민하다가 돌고래를 보기 위해서 서귀포 유람선을 타고 왔습니다. 네, 못 봤고요. 유람선 내리면서 사고가 나서 119 오고 마무리가 찝찝해요. 오늘 날씨가 오지랖하고요. 아, 여기 진짜 공개할까 말까 100번 고민하다가 공개하는 제 제주도 최애 카페입니다. 이름은 와랑와랑이고요. 일단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채광 말모말모. 나무나무 초록초록한 분위기에 반했다가 찰떡구이랑 감귤 스무디에 취해서 나오는 집이에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꼭 가보세요. 이제 다시 외 시간에 외치며 돼지갈비로 마무리. 운동 안 감. 헬린이 근육만두 대기 25일 차입니다. 지난번에 운동하면서 계속 손바닥에 굳은 살이 베개서 장갑을 샀는데 오늘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운동을 가야 해요. 나간 김에 장도 보고 오기로 해요. 아차차 재활용도 버려야지. 이제 진짜 운동하러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안쪽 허벅지 으쌰으쌰 조져졌고요. 이거 아직도 이름 안 알려주셔서 모르는 이걸로 등 조져졌습니다.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졌고요. 따갑습니다. 드디어 장갑을 낄 수 있는 시간이 왔네요. 장갑을 끼니까 제가 진짜 헬스 고수가 된 느낌이라서 으쓱했어요. 그리고 장갑을 테스트해보려는 찰나 아까 등 조질 때 느꼈던 시선의 아저씨가 그 운동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시범 보여달라고 하셔서 거절 못하고 시범 보여드렸는데 잘 못하는데? 아저씨 저 운동 시작하지 한 달도 안 됐다고요. 아는 것만 알려드리고 다시 운동으로 넘어와서 로우로우 기분 좋게 조져졌고요. 랩풀다운 이것도 기분 좋았고요. 유산소 10분 하고 아 힘들다 힘들어 죽을 뻔한 마무리.
헬린이 근육만두 대기 26일 차입니다. 근육만두 대기 26일 차이지만 결혼은 4일 남은 예비 신부이기도 하는 날이에요. 아점으로 평친이 좋아하는 라면 먹었고요. 점저로는 라면의 느끼함을 잡아줄 떡볶이 먹었어요. 결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운동하려고 역시 운동 가졌고요. 결혼 끝나고 일본 여행 가기 때문에 더 먹기 위해서 근육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화이팅! 근육이 있어야 먹는 게 다 지방으로 안 가는 느낌이니까요. 느낌 아시죠? 저는 원래 과일을 진짜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하는 동안 과일을 못 먹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유럽에 배가 너무 먹고 싶은 요즘입니다. 저녁을 좀 일찍 먹어서 절대 저녁 먹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했지만 평친의 꼬드김 플러스 의지박약으로 겉면은 살 안 찐다며 라면을 끓여 먹은 하루 마무리. 오늘은 결혼 3일 남은 줄 알았는데 2일 남은 헬린이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서 결혼해요. 오늘은 웨딩드레스 최종 가봉이 있어서 2일 전에 미리 서울에 왔어요. 아 맞아! 비행기에서 음료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더라고요. 귀찮아서 안 마셨습니다. 애매하게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염색도 못하고 존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염색을 합니다. 드디어! 정말 참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내일 모레 결혼하지만 안 하는 것 같이 스파게티 먹어주고요. 염색하고 드레스 가봉하러 갔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곧 나오니까 기다려주세요. 결혼 하루 남은 헬린이입니다. 하, 긴장이 되네. 서울에 한 3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춥더니 드디어 비가 멈췄습니다. 하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미세먼지도 없어요. 결혼식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내일 결혼식 끝나고 집으로 손님들이 오셔서 장 보는 것 같이 도와드렸고요. 저는 바로 헤어 메이크업 샵 근처 숙소로 이동했어요. 보통 결혼식 전날에 오트밀같이 식단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아차차! 저는 감자탕에 볶음밥까지 조져줬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먹으니 더 맛있는 기분입니다. 특이하게 결혼식 잔금을 전날 결제해달라고 해서 안국역에 갔다가 노티도 유혹 못 버리고 네,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결혼식 끝나면 노티드로 폭식할 겁니다. 다시 숙소 돌아와서 팩하고 잤어요. 11시부터 아주 푹 잔 하루 마무리.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미리 감사 인사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저는 야외 결혼을 했고요. 양가 합 100명 정도로 간소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더 간소하게 진행해야 할 장소였지만 생각보다 초대할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야외 한옥을 웨딩 플래너 없이 다 직접 예약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만간 숏 말고 롱으로 영상에 제작해서 받겠습니다요. 결국 무사히 결혼 마쳤고요. 장소 마음에 들고 날씨 오졌고 밥 맛있었고 화장 그거 하나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요. 그래도 용서가 됩니다. 긴장 안 한 것 같았는데 직접 골랐던 노래 전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고요. 축가 직접 불렀는데 음정 박자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잘 마쳤어요. 모두가 마음에 드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 바로 일본으로 갑니다. 슝!